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광고 시간. 네, 오늘도 산삼 순백과 함께 합니다. 와, 벌써 아와 순백 씨 산삼 아무것도 이 산삼 왜 아무것도 안 산삼 순 100% 어. 순백 산삼 100% 와 진짜 잠시 뿌리 7년 근산.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여기 우리 저 인삼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네. 가면은 거기 한번 거기 산삼이 아니에요. 인삼 인삼이지. 인삼 몇 퍼센트 성분이 있는지 봐봐요. 1%가 안 돼. 0.0000. 그러니까 산삼 슬쩍 스쳤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만 샥 이렇게 스치 킬렸어. 아니면 뭐 이건 100%야. 스치 킬렸어. 살짝 이렇게. 요거는 산삼 100%. 100%. 함량이 어. 정말 산삼이 많이 나요. 그래요. 좋은 산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라니까요. 그 산삼을 그대로 한 뿌리를 담은 거예요, 여기. 이거 이렇게 좋은 방송이 어디 있어 지금? 출연료도 받고 산삼도 먹고 이거. 근데 아니 막 이렇게 막 아, 되게 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뭐 이거가 맛있는 청량류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히 마실 수 있어요. 입에 뭐 그 산삼의 쌉싸름한 맛이 돌면서 와 내가 진짜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 곧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기가 빠지죠. 화해지고. 산삼 한 뿌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산삼 한 뿌리. 두 박스를 드리니까, 뭐, 온 가족이. 두 박스? 두 박스. 사실 그게 맞지. 박스가 영어잖아요. Right. 오! 그렇죠? English. 그래서. 와우. 가족이, 온 패밀리가 함께 드셔라. 드셔라도 영어로 해. Eat. 어, eat. 어. eat.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Eat, please. please, please. 온 가족이 함께 나눠주시면 건강도 챙기시면서 또 사실 그 돈으로 이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선물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없죠. 네. 네. 비싸면 비싸지만 아주 적절한 가격이고 오히려 저렴하고 또 서비스 기간이 있어요. 6월 달까지. 6월 30일까지. 예, 만약에 이거 구입하면 네. 뿌리를, 그 새뿌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그림에서 네네. 보는 네네. 사진에서 보는 그 산삼뿌리. 시종삼 새뿌리. 뿌리 있고. 서비스가 되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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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문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166-1666. 1666-166. 6이 맞나요? 1666-1080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역사 에모 미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역사 클라이막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역사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뭐 같은 클라이막스는 왜인데요? 그러니까 왜 에모 클라이막스. 어, 그다음에 절 왜 그러는데? 아니 클라이막스가 절정인가? 네. 그럼 여기 뭐지? 오르가즘? 변태, 역사 변태. 어, 왜 그래요? 어, 결국 변태로 정리가 되는. 아유, 역사 수면, 자해진제. 그러지 마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기 네. 그 1주년 라이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 저 정말 한, 많이 들어오시면 한 10분, 20분 이상 들어오셨어요. 저도 우리 회사에 있는데, 뭐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뭐 8명 들어온다 그랬는데, 우리 그래봐요. 그랬는데. 그 시간은 좀 세죠. 컬투도 있고, 매불쇼도 있고. 매불쇼도 있고. 예. 했는데, 우리 그래도 예. 선전했어요. 그죠?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불쇼 제작비 대비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지. 내 말인 말이에요. 제작비 대비. 물론 뭐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계셔서 이게 때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인조 반정. 인조 인간 로봇은 마징가 제트. 그 일본 노래인 거 아시죠? 노래 빠진, 몰라요. 맞아요. 노래 빠지면 서운해. 마징가, 마징가. 마징가 자체가 일본 거 아니에요? 마징가 자체가 다 일본 그치. 거고 뭐 은하철도 999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트라시우 싹 다 일본 만화예요.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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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 김국환 그 아저씨가 부른 거 아닌가? 아니 그 은하철도 999는 김국환 씨가 불렀고 그 아니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화를 수입해 오는 건 괜찮아. 주제가 정도는 좀 야 우리끼리 좀 약간 작곡을 따로 했으면 좋을 건데 은하철도 999 마징가 멜로디는 똑같아요. 특히 은하철도 999는 가사만 다르죠. 히토시 와타시가 마포노 바가야로 데스. 알았다가 난다요. 자기가 아는 일본말 다 쓴다. 이따이 이따이 데스.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가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일본 건지 모르고 컸어요, 이건요. 그죠, 우린 몰랐어. 그래가지고 90년도 중반인가 후반인가 이제 한일전 했을 때 도쿄의 그 이제 그 국립 축구장에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팀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마징가제 팀 노래 부른 거예요. 일본 저 응원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거. 왜 우리 일본을 응원해 주냐고. 마징가제 팀 노래 부르니까. 우리 태권브이잖아. 태권브이. 우리 태권브이가 백기긴 약간 백겼는데 약간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태권브이고. 태권브이 노래는 어떻게 하더라?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나라나라 태권브이 정이나 뭉친 주먹 로봇 태권 그것도 김창기 가요? 김창기 아니에요? 김창기 감독? 김창기 감독 김창기 감독이 만든 거니까 그건 한국 거고 근데 그 형식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깡통 로봇 아니 턱 같은 게 마징가 세트랑 좀 비슷한 거야 생겼나? 약간 그러니까 참조했지 특수합금으로 만든 거대한 로봇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그렇죠. 일본 걸 좀 뺏긴 거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징가 제트도 있고 뭐 그랜다이저 뭐 그랜다이저 그레이트 마징가 다 그 같은 류의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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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가도 짱가. 있고 아, 짱가 짱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짜 엄청난 기운이 짜짜짜짜짜짜짜짜짜 맞아 일곱 번 나와서 짜짜짜 독수리 오영재 일본 거고 독수리 오영재도 잘못했어요 다 새다 다르다고. 독수리가 없어 거기. 그러니까 거기 학도 있고 참새도 있는데 독수리 오 남매. 아 새떼오 남매. 새떼오 남매. Birds. 아직도 네. 기억나. 나 오빠가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뱀베라 베로도 일본 거고. 뭐야? 뱀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뭐 우리 베라 몰라. 베라 뭐 베라? 베라라고 이름. 뱀베라 베로. 뱀베라 베로. 그걸 알아 둘이는 난 모르는 거야. 황금 어디선가 황금 황금 방치 맞아. 뭐 뭐더라? 박지라도 될 수 있냐? 뭐 좀 맞아 기억나 황금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럼 질문 마루치 아라치는 어디 걸까요? 마루치 아라치는 우리 거 아닌가? 우리 겁니다 나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우리 겁니다 태권동 태권동자 마루치 정의의 주머니 파란 해골 13호 낙자코가 되었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건강 주의하세요 이제 그 매년 건강검진 하셔야 돼 대장군 내시경도 하시고 70년대 나왔던 노래들이에요 네? 70년대 나왔던 노래 그러니까 네 야 그때는 진짜 까랑까랑 목소리 그 만화 주제가를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는데 와. 우리는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극장 가서 봤잖아요. 응. 극장. 그랬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84 태권브이로 봤습니다. 84 태권브이. 84년도에 태권브이가 다시 했었어요. 아니요. 태권브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84 태권브이 나왔습니다.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그 주제가 다른데 김정기 감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또 저희는 3자매, 여자만 3명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뭐 들장미 소녀라든지 아 저기 뭐 아무래도 캔디 왜 그쪽이 라인에 프란다스 테리우스 그쪽 만화 아니면 뭐 호호 할머니 이런 쪽 모르는 형 호호 할머니 호호 할머니 뭐예요? 몰라요? 뭐요? 어, 호호 할머니 몰라? 호호 할머니가 작아지는 비밀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우 귀여워 그런 게 있다고 바람이 빠졌나 보지 그리고 뭐 바람돌이 뭐 이런 거 있었죠 바람돌이 모래요 정 아, 바람돌이 그 뭐야 형님하고 5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요 아 옛날엔 그랬죠 그것도 뭐더라 그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폴 폴 요술공주 맛술공주 빡돌이 팀핑 피도 힘을 모아라 내 마음이 소나기에 네 나라를 구해내라 그게 버섯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맞아요, 버섯돌이 나와요. 아~ 그게 이상한 나라의 폴. 폴, 맞아요. 이상한 나라의 폴입니다, 그게. 박지훈 기억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리부리 박사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부리부리, 뭐 안 아니, 안 거기가 봅니다. 그거 아니야? 딱부리? 딱부리? 아니, 안 봅니다. 부엉이가 나와가지고 부리부리 박사라는 거 있었어요, 이게. 그거는 70년대생들 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인조 인간이고 인조 반등인데 이렇게 상황이 커져버렸어요. 좋다. 이해가 벌써 10분 까먹었어. 그래.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게. 어디에서 이런 만화 주제가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인조 반정에 대해서 절대 안 까먹는다니까요. 맞아 맞아. 근데 인조 반정이 그 인조 인간의 인조가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지야 이 사람아. 인조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이 만든 인조잖아. 사람이자 만들조자. 여기는 어질 인자예요. 네. 인조는. 그리고 인조 반정의 조자는 인조는 그 임금 조지 그지 조자. 그 인조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반정은 뭔가 반의 아니 반대로 했다는 거잖아. 뭔 헛소리? 아니야. 자 봐요. 아니요. 반정이 네. 반대 반자에 네. 오를 정자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만들자가 반정이에요. 이럴 수가. 왜? 진짜 저는 약간 쿠데타 이런 개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아니라 반정은 혁명. 아 혁명. 아 그러니까 나쁜 것을 못 지르고 새롭게
올바르게 만든다. 맞는 말이죠. 그 말이 맞다. 근데 이쪽 편에서 보기에는 쿠데타일 거 아니에요? 광해군 축출하고 인조를 왕으로 등극시킨 반정인 거죠. 광해군 왜 그랬지? 광해군? 광해군은 나는 광해군이 좀 안타까운 게 보고가 많이 돌았다 그래요. 뭐가? 얘들도 영목 꾸미고 있다. 되게 조금 쉽게 생각했나? 아니 그래서 이병헌이 막 그 영화 광해에서 잠 못 자고 막 거기도 그런 장면이 좀 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연상군은 뭐 정말 폭정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광해군 굳이 말하면 이제 자기 뭐 폐모 살제 그러니까 뭐 엄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게 이제 이게 그 반정의 그 명분이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아버지와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산군 같은 경우 아주 폭정했던 건 누가 뻔한데 광해군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광해군이 축출당하고 근데 본인도 축출당할 거는 보고 뭐 김계시였나 그 옆에 저기 측근 네. 그 한관 같은 사람하고 계속 보고를 하는데도 김계시요 그걸 무시하고 김 여자도 있었거든요 김개똥이가 머리 예. 그 보고를 무시하고 나온 대로 다 100개 있어요. 뭐 개똥이 계신 거래.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인조 반정이 이제 능량군이 왜 이제 그 반정을 일으켰냐면 광해군이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왕을 시작을 했어요. 세자만 16년을 했어. 임진왜란이 안 터졌으면 광해군은 왕이 안 됐어요. 절대 안 됐죠. 광해군이 안 됐어. 적장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이인 왕후라고 해서 선조는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넘버원 와이프 아들을 못 낳은 거야. 네. 그럼 계속 후궁을 이제 돕겠죠 선조가. 네, 네. 그중에 공빈 김씨라고 있었는데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임해군과 광해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낳고 공빈 김씨 후궁이 바로 죽어요. 그것도 멍냥.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빈 김씨를 되게 좋아해 사랑했다고 하는데 네, 네. 승자는 항상 산 사람이야. 네. 공빈 김씨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후궁이 또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이제 슬슬 선조가 공빈 김씨에다가 새로운 부모한테 갈 거예요. 이쪽에 또 아들 또 나. 이제 광해군과 임해군은 찬밥이 돼버려. 그럴 수 있지. 찬밥이 되지. 그럼 이쪽은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나요? 태어났어. 아, 어디 의인왕후? 새로운 후궁? 네. 태어났어. 났어. 그때. 빰빰 임진왜란 터져버린 거야. 임진 터졌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도망을 가는데 세자를 빨리 정하고 가자고 사람들이 얘기해. 다음 왕이 누군지. 선조는 역시 확 그냥 아씨 이러다가 그 임해군 있잖아요. 광해군 형. 이 생 양아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네. 했어요. 아 그래. 첫째가 양아치가 많아요. 저도 장녀지만 양아치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 이거 꼭 찌르려고 싶었어. 선조 자녀들 중에 또라이들이 많아요. 임해군도 대표적인 또라이고. 그 사실은 선조 입장에서 이제 옛날 세자를 왜 정하냐면 적통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한참 전부터 정하는 거.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사실 선조는 내 생각에는 선조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광해군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조는. 지의 그 이름 뭐지? 제일 막둥이 같은 애를 좋아했단 말이야. 막둥이 같은 애. 그러니까 새로운 부인에. 모르겠다. 누구? 선조 입장에서. 아 나중에 등장하는 네. 영창대군? 응. 영창대군 좋아했다고. 근데 강해는 분조를 이끌어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나라 이 꼬라지인데 얘가 살겠나 이런 생각도 한 것 같고. 세자는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뒀던 게 아닌가. 이상하다. 강해 좀. 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자를 얼떨결에 일단 나라를 그러니까 분조가 뭐냐면 조정을 반으로 나눈다 해서 분조인데 그래서 정부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의주로 갔다가 여차하면 명나라를 틀 테니까 아들아 너 해라. 세자 해줄 테니까 네가 조정을 두로 나눠서 제2정부 이끌고 네가 좀 알아서 좀 해.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조선시대에서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 당연히 왕은 튀었잖아요. 저 새끼 왕 튀었는데 세자 저하께서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를 누비고 있다. 광해군 인기가 광해군 BTS급 아 BTS는 진짜 취소할게요. BTS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요. 선조는 질투라는 거지 이제 우리 아들 저거 그러니까 자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관종인데 아들한테 지금 그 관심이 가니까 어떻게 이제 전쟁 끝났어. 얼떨결에 광해군을 세자로 만드는데 전쟁 때문에 네. 임진왜란이 끝났네. 아이 저 새끼 저 세자 내가 책봉을 했는데
이거 취소할 방법이 없나? 그렇지. 하다가 명나라가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갑자기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해버려. 왜냐면 명나라도 약간 그때 복잡한 관계였거든요.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에 올렸던 거.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죠. 게으른 마음. 와, 다격한다. 그럼요. 나무늘보 같은. 뭐? 아, 나무늘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마음. 나무늘보는 아니지만. 나무늘보. 여기 중국 대사가 전화. 난 남원일보라. 남원일보 뭐지? 이상했었는데. 남원일보. 아니, 완전 게을러 빠져가지고. 남원일보란 신문사 있을 거 나도 찾았는데. 나무늘보. 하여간 만력제가 똑같은 상황에 지금. 똑같이 첫째 그 황후가 아들을 못 낳아. 후궁이 쫙 아들을 낳았어요. 네. 만력제도. 네. 근데 맨 막내를 응? 지금 그 예뻐해. 예뻐해. 응. 그 후궁들 사이에서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밑에 있는 신하들은 패라! 장자 빨리 다음 황제 그 책봉하라고. 올라가다. 근데 만력제는 난 막내 아들이 지금 그 마음에 들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하는 게 1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지금 만약에 그 지금 그 어 이 조선의 왕이 된다면, 된다. 광해군은 지금 첫째가 아니잖아요. 네. 명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조선도 어? 조선도 지금 장자가 아니라 지금 저 막내가 지금 다음 왕 됐잖냐. 만력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도 막내가 그 우리 황제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할 명분을 신하들이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조선도들 광해군 왕 시키면 죽어. 이런 식으로. 선조는 됐다. 아이고 야, 명나라도 내 편이다. 어, 선, 싫었는데 야, 마침. 마침 싫었는데. 저 새끼 확 그냥 세자그자. 야, 취소할 방법 없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를 새로 얻자. 정신을 보이는. 그러니까 얘는 첩이고 중전 얻어갖고 중전 자녀가 그 걔가 정통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를 쓴 거지. 그래서 인목 왕후라는 새로운 와이프를 얻어요. 그때 선조가 51살, 와이프는 17살. 광해보다 어리지. 광해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새엄마가 자기보다 어려. 광해군은 임목왕후가. 그러네요. 완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야, 팍 그냥. 엄마. 완전 여고생한테. 엄마. 이거. 엄마. 친해세요. 광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되게 생겼네, 엄마는. 아마 광해군이 한 30대, 20대 후반 안 됐겠나? 그러면 뭐 차이가 꽤 많이 나죠. 16살 그러니까, 차인데. 야, 이거 영화를 만들면 되겠다. 새어머니와의 그 로맨스, 그 불륜. 근데 그런 새엄마, 게 꽤 나오는 게. 새엄마는 외출 중 막 이런 거. 영조, 영조의 이제 비죠. 영조 비하고 그 정조보다 어려. 비슷한 건 어려. 정조는 손자급이잖아. 아~ 영조가 너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이름 뭐죠? 정순왕후가 정순왕후. 아~ 그 나이 차가 51살인가 나요. 예.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보면 박소담. 예, 박소담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51살. 근데 그 선조가 51살이었거든요. 네. 17살짜리 이제 임목왕후랑 결혼했을 때 조선 기준에서는 굉장히 할배야요. 할아버지죠. 네, 죽어도 뭐, 죽었다 해도 별 문제 없어. 보상이야 지금. 보상이야. 맞아. 내일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정실 부인이잖아요. 임목왕후가. 네. 여기서 아들 나면은 광해군은 엿대 보는 나가리지. 전문용어 나오면 나가리지. 근데 여기서 질문. 뭐요? 그 지금 후궁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부인을 하나 얻어. 나는 이거 중전으로 딱 얻을 거야. 다시. 그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야. 당연하죠. 없었던 거잖아. 얘네들이 중전으로 갈 순 없어. 아니. 후궁들이? 후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왕마음이에요. 내가 전해야 하는 거잖아. 그 자리 비어 있으니까. 지금은 중전. 내 본부인 자리는 공석인 자리야. 얘네들이 중전감은 또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업그레이드 승진시킬 수도 있는데 난 공석 놔뒀다가 진짜 깜대는 애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깜대는 애 17살. 데리고 왔어. 여고생을. 그래서 응애 아들을 낳아요. 네. 영창대군. 고놈이 영창대군이야. 피아노 치는 대군이야. 영창대군. 맑은 소리 이거잖아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야 씨, 다 나온다 이거. 네. 광해군은 그때 멘붕이 왔어요. 자기를 쫓아낼 명분이 다 생긴 거야 지금. 적장자 생겼지 영창대군. 형창대군. 그 지금이라도 그 아빠가 선조가 야 오늘부터 너 폐쇄자하고 이 꼬마의 영창대군을 나의 다음 후계자로 한다. 할 말 없어. 없어. 그러네요. 없어. 그렇게 됐네. 몰렸네 코너에.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비실, 영창대군이 이제 한 3살, 4살 할 때 선조가 비실비실하다가 팩 쓰러져 죽어, 갑자기. 뭐, 못 올리고 죽었군요. 뭘? 세자로. 그러니까 3-4살밖에 안 선조가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무조건 바꾸죠. 광해군은 당황이 안 돼. 근데 갑자기 선조가 비실비실하다가 팥죽인가 먹고 갑자기 갑자기 어지럽냐고 팩 죽어. 약탄 건 아니고요? 아, 약탄 건 아니야. 그 순간, 그러니까 선조도 알았어. 선조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그 광해군 불러가지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잘 살아라. 이제 와서? 네 동생 죽이지 말라 이거지. 정반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딨어. 반대로 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광해군이 별의별 선조 죽은 다음에 별의별 그 이 누명 다 씌워가지고 일단 임목 대비 자기 새엄마 폐비를 시켜요. 폐모. 폐모. 그래서 가둬버려. 그래도 법적으로는 엄마잖아. 네. 엄마를 폐하는 거야. 모를 폐하고. 한 10년 동안 갇혀있어요. 엄마를. 네. 아들 있잖아. 저기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보내가지고 그 유배를 시켜버려. 네. 이건 야사예요. 제가 갇혀있는 곳에 밥도 안 줘가지고 밥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9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밥 주는 대신에 여름에 온돌방을 계속 빼가지고 쪄 죽였다. 짜는 얘기. 증살이라고 하거든요. 쪄 죽이는 거는 실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야사예요. 살제. 아, 제가 이 얘기를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는 이게 그 수양대군이 그랬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조카를. 아, 단종한테? 네, 단종한테. 단종은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이제 그 금부도사가 계속 앞에서 우는 거예요, 지금요. 죽이라고 왔는데 말도 못하고 어떻게 어린 임금님 같은 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목을 매가지고 창 밖으로 끈을 던져요. 이 잡아당기라고. 그 울고 있던 금부도사는 못 당겨 이거를. 못 당기니까 옆에 있던 종놈 새끼가 이거야 내가 당겨 걔가 당겨 죽여요. 아 그래. 근데 이런 그 역사를 들어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근데 이제 권력이니까 권력 앞에서는 뭐 피눈물도 없다고. 자기 이복 동생인 거잖아. 네, 이복 동생도 뭐 결국은 자기가 죽인 거고. 물론 근데 광해 입장에서는 또 제거해야 됐어. 또 마찬가지야. 지금 얘기하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네. 자기가 이제 주군이 군주가 된 거거든.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도 하죠. 그 우리 박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싸움이 어떻게 하시게요? 지금 선조가 오늘 내일 하는데 그때 조정이 딱 두 파로 나눴어요. 광해군을 밀자파가 신하들이 있었고 아니다 주상자나 선조가 좀 더 오래 살 것이다 영창대군 쪽으로 붙자 딱 반으로 나뉴었어.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창대군 붙은 애들은 다 죽지. 어떻게 이거 택해야 돼 인생극장 빨리. 그래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팅을 하는 거야. 요로 갈까 졸로 갈까 요로 갈까 졸로 갈까 가다가 에라이 못 먹어도 올인이다 하면서 영창대군 쪽으로 밀어붙여요. 결국에 영의정인데 죽어요. 목 날라가지. 당연히 죽죠. 저라면 네.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있어야죠. 아, 지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구에 가세요. 소신은 관직에 뜻이 없사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홍준표 다음 시장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윤이는 권력욕도 없어요. 그냥 오래오래 가늘고 그렇죠. 길게 살면 되잖아. 저기 울산 가면은 그래서 그런가? 횟집 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광어, 회가 된 생선이라고. 좋네요, 네. 아, 그런데 저는 그 광해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저는 뭐 이제 이병헌 배우를 워낙 좋아해서, 그 영화를, 광해를 보면서 나는 이제 물론 이병헌에 빠져서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뒤에 어떤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광해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나. 불안해하죠. 막 너무 불안해. 잠 못 자고. 그럼 난, 그래, 아까 연기를 좀 하면, 보고가 돌아도 항상 그런 보고가 돌았기 때문에 누가 날 언제 죽일지 모른다. 정신 세약도 있었을 거고 이걸 다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벌써 십몇 년을 전쟁터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임진왜란, 뭐 정묘회란, 뭐 이런 걸 저기 정유재란 뭐 이런 거 지가 하면서 다 했는데 그 겨우겨우 왕이 됐거든. 왕이 되고도 겨우겨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 놀러 오는데 나중에 지쳤어. 그래. 에이씨 안 할란다. 죽이라면 죽여. 거봐, 사행기 제출하랍니다. 딴 변호사 찾아봐 있어. 아이고, 못 해먹겠네, 진짜. 아, 씨, 저 임금 안 할란다. 지겹다. 막 이런 했을지 않을까. 예, 예. 그 마지막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광해, 영화 광해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 나오는 거는 그건 역사 허구예요. 그쵸? 그걸 보시면 안 돼. 거기 나오는 건 대동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광해 이꼴 대동법으로 알고 있고, 대동법이?
쌀 이렇게 다 나눠주는 육수야! 와! 뭐야! 와! 야! 어머니! 어머니 보고 계시지며? 어떡해. 제가 1년 만에 드디어 물어보는 질문에 너무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100%. 정답. 100%. 그 당시에 네. 공납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공납제도가 뭐냐면 각 지방별로 그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 미역 바치고 네. 또 대구에서는 사과 바치고 나주는 뱀가? 네, 대구에 박지훈 바치면 안 돼. 아니 특산물 물건의 사람이잖아요. 특산인이 아니라 특산물. 알겠습니다. 특산인을 맞춰드릴게요. 뭐 저기 어디 뭐 함경도에서 뭐 호랑이 가죽 이런 거 이걸 이제 공납을 바치는 건데 없어요. 부산이라고 항상 기장미역이 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치. 정해져 있는 거야. 기장은 무조건 부산은 기장미역만 올려야 된다. 아 씨발 어떻다 기호원에 미역이 안 나는데. 그러면 멀리 저기 다른 울산에 여기 가서 미역을 사와야 돼. 네. 사와서 부산까지 다시 와가지고 또 부쳐야 돼. 여기에 또 브로커들이 등장한 거야. 여보세요! 울산까지 가지 마시고, 부산에서 그냥 내가 미역 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사가시오. 비싸게. 비싸게. 그럼 그 사람 사재기 하는 거. 그 처음에는 사가, 편의를 갖고, 우리 울산까지 갈 필요 없네? 여기서 그럼 미역 사가면 되겠네? 근데 이게 슬슬 커미션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겠지. 그러다가 아예 관청이랑, 이 브로커가 손을 잡고 네. 이 사람한테 안 사면 아예 인정을 안 해주고 못된 놈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부산에 기장미역이 막 나. 어이구 미역 많이 나네. 이 브로커 필요 없고 자자자자자 미역 많이 난데 이거 가져가십시오. 안 돼. 관청에서 안 받아. 안 돼. 야 이거 이 퀄리티가 안 좋아. 저기 이건 못 받고 저 브로커 저기 우리 박지훈 브로커 저기 판 저쪽 미역을 갖고 와야 살 수 있다고. 짠 거 이거요. 그러게요. 이걸 방납이라고 해요. 있는 것들은 그 납품하는 걸 방해한다고 해서 방납. 이게 엄청나게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쵸. 이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 이제 광해군한테 이 방납제도의 문제가 크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지 다 쌀이 생산되니까 아예 그냥 세금을 쌀로 통일을 하자. 근데 이게 대동법이거든요. 이게 광해군 때 100% 실시된 게 아니라 나중 스텝 바이 스텝 조선 후기까지 천천히 실시된 거고 광해군은 경기도에만 겨우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예요, 개혁. 진짜. 근데 나쁜 거가 더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집권 기간 전반기 내내 국문이에요. 어쩔 수 없죠. 국문? 그러니까 공문. 아, 공문. 그러니까 보통 이 영모 그러니까 영모를 한다든지 밝혀서 음모론에 등장을 하더라도 노인네와 부모와 10살 이하의 애들은 고문 안 하는 게 약간 불문이었거든요. 광해군이 뭐라고 했냐면 영모에는 그런 거 없다고. 팔순 노모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 죽이고 10살짜리 손자도 인두로 지져 죽이고 광해군이. 정통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테리 증세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왕들이 그런 게 많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콤플렉스 플러스 히스테리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과가 너무 많아서 공을 덮었나요? 그래도 대동법은 꽤 유명한 아니 근데 공이 이제 그쪽도 공이지만 맞아. 사실은 외교 관계가 공이 제일 많죠. 아 그치. 외교 관계 지금 말 때문에 명나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배척하니까. 근데 그게 기본이 되는지 몰라도 청 당시 여진조 잘 되는 걸 보니까 그 중간에서 잘 실리 외교에서 사실상 잘 끌어갔는데 결국 인조 반정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건데 결국은 금나라가 와가지고 후금이 와가지고 나라가 개박살 나버리잖아요. 광해군은 그 직전까지는 실리 외교를 그거 부분은 최고로 인정해 줘야 되죠. 나머지는 뭐 모르더라도. 그래가지고 지금 딱 그 너무 이제 해도 오버하고 특히 경희궁이잖아요 지금요. 네. 경희궁. 삼성 서울병원 옆에 있는 거. 경희궁이 아침 있는 거기. 경희궁이 아침 경복궁 앞에 있고. 광화문인데. 광화문 있고. 그 왜 거기 이름만 그래요. 이름이 왜 그래 이상하네 거기. 광화문에 있어요. 네. 아유 지난주에 내가 경복궁에 잠깐 놀러 갔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정말 요즘 잔짜 교육을 안 시키나 봐. 저 때도 많이 현판에 광화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앞에. 저거 경복궁이다 저거. 그럴 수 있어요. 뭘 모를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한문을 모르는 저로서는. 빠빠빠 경복궁. 경복궁 근처에 왔으니까 당연히 경복궁인 줄 알지 꼬마들은. 거기 다 제가 전생에 누리고 살던 곳이어가지고. 전생. 거기 뭐 무술이 사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궁에 가면은 변소도 있고 엄청 편하고. 그래갖고 뭐 경복궁, 뭐 덕수궁, 거기 창경궁 다 저 어차피 집 근처였잖아요 거기다. 뭐 거기 무술이 사는 데도 있고 네. 뭐 공동묘지도 있고. 하여간 됐답니다. 네.
경희고능을 엄청나게 중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는 다 뜯어갔을걸요. 규모가 엄청나게 그 광해군이 중건을 하는데 아니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냐 어? 여기서 갑자기 4대강 공사를 하냐 이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딱 그거라니까요. 백성들 원성자자하죠. 매일매일 인두로 지저대고 지금 그 뭐 국문이죠. 당연히 뒤집어 엎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참다 못해서 이제 백성들이랑. 뭐 참다 못해서라기보다는 나는 계속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지겨워하거나 이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 생각인데 아니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고 나이도 꽤 많이 됐어. 집권도 꽤 오래 했다고 봐야죠. 세자 때하고 따지면. 광해군은 오래 했어요. 연산군은 그 쫓겨난 다음에 바로 몇 달 후에 죽어요. 광해군 계속 살아요. 광해군은 제주도까지 가거든요. 유배지를 막 받고 가서 네. 천수를 누리다 사는데 나중에는 그 제주도에 원래 있는 그 백성들이 왕이라고도 안 부르고 영감이라고 영감이라고 워낙 그냥 옆에 그치, 있으니까 그치, 무슨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아마 그 인조가 머리 처박는 거 309 이것도 다 봤을 다 들었을 거야. 그렇겠지. 내가 봐라. 내 그 내 말 안 듣더만 저래서 했구만. 뭐 지금 살면서 이거 잘 됐다 하면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사실 차라리 광해도 제주도 가서 그냥 그 마음이 더 편했을 수도 있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노인으로 늙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김자점 얘기를 하는데 김자점이 등장하는 게 이때예요. 광해군 때. 네. 그 아까 이목 대비 있잖아요. 젊은 그렇죠. 어린 엄마. 그 폐비시키자. 여기도 조정이 딱 반으로 나네요. 안 된다, 된다. 아니 어떻게 지금 지금 정비인데 자기 니네 아빠 정비인데 어떻게 폐비하십니까 전하! 파가 있고 아 저희 날립시다 파가 있어요. 이 중에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폐비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자점이에요. 그럼 광해군은 김자점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완전 싫지. 가시지. 너 유배 가라고. 쫓겨나요. 네. 그래서 김자점은 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빰빰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 왕이 들어온 거야. 폐모살제 명분으로. 폐모살제로 이제 이제부터 반정을 했죠. 내 세상이다. 솔직히 김자점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뒤집어 엎자라고 한 것이 뭐 복잡한 얘기지만 뭐 김유, 이귀, 이괄. 아, 이괄. 그다음에 김자점. 김자점. 그러니까 그 반정 주력 세력들이 있었어요.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성공을 했는데 그 방금 이괄 얘기했잖아요. 이괄. 이괄에 난 나중에. 이괄에 난.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유 있잖아요. 김유. 김유라고 이 반정 세력 중에 그때 총사령관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유. 지금 홍제관. 홍제원. 홍제역. 거기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가. 네. 김유와 그 반란군들이 네. 뒤집어 엎자. 근데 김유가 안 나타나. 김유가 쫄아가지고. 어머! 엎자 해놓고. 저기요! 총사령관 맡으신 김유씨 안 나. 아, 이거 아니야. 전화 때려봐라. 안 맞는데요? 김유씨. 부재중통화 20통 가 있고. 일 안 없어지는데, 이거. 씻는데, 이거 카톡. 안 와. 왜냐면 김유가 군인이 아니야. 쫄아가지고. 문인이다 보니까 쫄은 거야, 이게. 이거 때문에 나 우리 집안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떨면서. 그때. 진짜 장군 문인이었던 이괄이 야 이 개새끼. 개새끼 진짜 야 김유가 나발도 다 필요 없다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김유가 아 이괄이 가자 왕 잡으라 정말 그 세력을 이끌고 가니까 그때 슬 김유가 나타나요 나도 그럼 갑자기 소리 들리니까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박정희도 비슷해요 박정희 516 이제 네. 쿠데타를 할 때 술을 째려가 제일 늦게 나와요. 시바스리갈 묶고 와가지고 시바스 그 좋아하는 술 시바스리갈이니까 겁이 좀 났나 봐요. 뭐 겁이 났던지 아니면 좀 그걸 마치 식고 이것도 뭐 야사 비슷한 정사인데 그래서 좀 가장 늦게 박정희가 가장 늦게 비슷하게 김유처럼 늦게 합류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나 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셨네요. 그렇죠. 썰이 있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시니까 네. 현대사 군사 그래서 어쨌든 반정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괄과 김유가 이때부터 틀어져. 그 둘이 되게 다퉜대요. 네.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아 갑자기 급동 말해가지고 하필이면 그때냐고. 핑계하고는. 어? 핑계하고는. 그래가지고 없어 보이게. 이괄이 너 아까 대판 싸운 거. 너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김유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약간 더 파워가 센던 상황인데 이괄 저게 기어 올라? 안 되겠네. 직권한 후에 날려버리자. 날려버리자. 그게 이제 나중에 이괄의 난이 돼버리죠. 그렇죠.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나중 한참 얘기고. 일단은 반정에 성공해서. 사실은 이괄 군사가 다 한 거예요. 이괄이 지휘하는 이괄은 저 함경도 북쪽에서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싸움 잘하는 그래,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하는데 날려야지. 이 자기가 자기 병사들 데리고 왔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또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병자호란까지 간 게 뭐 그거는 다 연관성은 없겠지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괄을 김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괄은 자꾸 너 와라 그래 오면 죽이려고 임금이 부르는 척하고 얘 안 갔지 안 가면서 군사들도 다 갚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괄이 난이 일었고 나중에 이괄 군사들 다 죽으면서 북쪽 싸움할 때도 좀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병자호란이 또 일어난 거고 뭐 그렇게 사사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만약에 이제 김유라든지 뭐 이 이귀 김자점 뭐 이귀 이괄 다 친했다고 하면 그럴 일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 와중에서도 권력 다툼 세력 느껴 오니까 아니 느껴 오니까 김자점이 조선 최고의 간신이에요. 간신배 어떤 말이 있냐면 이완용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간신배가 김자점이에요. 드라마 나온다. 빠가 느낌 와요. 그 드라마 보면 김자점 그 누구냐 거기 정성모예요. 정성모가 이제 거기 김자점 역할을 했죠. 정성모 가양. 어울려. 어울려. 그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캐슬인데 거기 펜트하우스에서 그 이사장. 우리는 나는 맞아 맞아 죽은 아빠 죽은 아빠. 그 말고 모래시계. 모래시계에서 제일 나쁜 역할을 하잖아. 모래시계. 최민수 괴롭히는. 맞아 맞아. 그 친구들 육교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정성모는 항상 그래요. 어 그런 역할만 하는지 몰라. 펜트하우스에서도 딸이. 딸이 밀어주잖아. 지금 딸이 밀어주겠잖아요. 교장. CCTV에서 지워버리고. 맞아, 맞아. 정성모 씨예요. 하여간 그 이제 어느 얘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김자점이 김자점. 네. 나중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구태타 역모를 일으키다가 별의별 비리를 다 일으키고 그 역모죄로 사지가 다 찢겨 죽여요. 죽임 당해요. 보통 그 보통 이제 그 극형 같은 경우에는 목을 치고 목을 먼저 치고 팔 치고 다리를 치워 죽여요. 네. 근데 반대로 죽여요. 팔 치고 다리 치고 어 이럴 때 목을 치고 죽여요. 김자점. 그리고 일가 친척이 다 싹 몰살당해요. 김자점. 10촌, 11촌, 12촌 다 죽어. 멸문지와. 멸문지와. 당한다 그러죠. 그 중에서 김자점의 후손, 아니, 10촌 중에 김대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살아 그 사람 또. 대충 진짜. 대충 살. 진짜 진짜. 대충 사신 분이야 진짜. 아 그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김대충이랑 십촌이. 그 조 후손이 있어 그래. 맞아. 어. 튀어가지고 지금 함경도로 숨어 살아요. 네. 이 김대충의 후손이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백범일지 있잖아요. 네. 백범일지 맨 첫 페이지 첫 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김자점의 후손이란 게 정말 부끄럽다. 랄 정도로 김자점은 최악의 간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의 피? 아유 그래 우리가 다. 김자점은 또 네.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육신 있잖아요. 네 사육신 생육신의 사육신. 사육신 6명. 6명 그러니까 육신이죠. 그럼 8신이겠죠. 사육신이 누구의 고자질 때문에 다 들통난 거예요. 원래 한패 중에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질이야 또?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해? 이름. 왜? 아니. 나 그냥 질 좋은 고자질을 고자질. 질 좋은 여자. 그럼 왜 오면 돼? 고자질. 아 고자질의 김질. 고자 여기서 왜 나왔어? 고자와 질이 만나면 어떻게 돼? 불임이에요? 손잡고 자는 거지. 고자와 질이 만나서 아무 의미가 없죠. 아, 의미 없네요. 아, 이게 정말 그 이상적인 삶을 사랑하는 거죠. 하여간 사육신과 한 팀이 있었는데 김질이란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마음을 바꿔먹고 그 누구냐 수양대군한테 찔러버린 거야. 네. 그래서 배신자 때문에 6명이 다 죽어버린 거야. 이 김질의 후손이 김자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주 나빴네. 아 그래가지고 이런 말 했다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였어. 그렇지만 또 김구가 나왔잖아요. 물론 뭐 10촌이니까 10촌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이제 족보 올라가면 역적 한 명 없겠습니까 솔직히? 다 있겠죠.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이 육신학 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이 분류 분리해서 와. 아니, 왜냐면 너무 무섭지 박지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생활. 근데 지가 이제 이제 김자재미가 그 전에 자기 이 숙적한테 그렇게 해요. 그 영화 드라마 보면 정성모가 이제 자기 친구 심기원인가 거기한테 이렇게 똑같이 형을 줘.
그럼 죽으면서 이렇게 해가 그런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이제 배우인데 배우 이름 까먹었다. 죽으면서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아, 그대로 당해. 사극에 맨날 사극에 나오는 사람이 눈썹 진한 그 아저씨 사극만 나오는 분이죠. 이똥 이로봄이라고 한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네. 이똥 이로봄이라고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저기 심기원으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정성모한테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똑같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팔을 떨어져 죽어요. 그 심기원 그 사람도 그 인조 반정의 그 공신이었죠.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또 권력은 부자 간에도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권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 혁명 동지였는데 서로 완전 라이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모를 뒤집어 씌우고 이 김자점이 자기의 라이벌인 신기원을 이제 죽이는데 원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부터 치고 다리 치고 팔 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사형 집행관을 그 전날에 찾아가. 이 김자점이. 사형 집행관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도 친구니까 좀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라. 이렇게 말을 줘야 되니. 저기 사형 방식을 좀 바꿔보자. 팔부터 먼저 치고 다리 치고 역수는. 살아있을 때 먹을 신이었던 개념. 그랬더니 그 사형 집행관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국법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네가 안 할 거니? 내가 누구니? 나 김자점이라고. 그래서 그 신기원 죽이기 직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널 죽일 거라고. 그때 신기원이 깜짝 놀라면서 국법에 그런 방법이 없는데 왜 어떻게든 그렇게 죽이냐? 김자점이 시켰다고. 그때 이제 그런 말 한 거죠. 한 거예요. 저주. 너도 그런 저주. 식으로 죽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양면할 수가 있어? 김자점은 그런 그 이완용 이전에 최악의 간신인 거야. 끝까지 양면하네 아주. 왜 이렇게 또 친구까지. 나중에 나라를 또 팔아먹어요. 청나라의 나라를 팔아먹어 또. 나중에 또 자기가 좀 위기 상황 오니까 청나라에 가가지고 지도 갖다 주고 공격 좀 해줬어 이러면서 그래서 걸려. 뽀록 나가지고 걸려가지고 나중에 인조가 이제 그걸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이제 역모죄로 효정. 다음에 죽을 때 효정이지. 인조 이후에 아들 효정이 이제 있을 때 효정이 북벌을 하락했었잖아요. 그 반대를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또 죽고 여러 차례 피해 나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팔다리 육시 되면서 자기 가족은 멸문이 된 거죠. 근데 이름이 왜 김자점이냐면은 야사라지.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니야. 제가 아는 그 느낌. 진해. 응? 나 딴 생각이에요. 누나 나는데. 점 거기죠? 김꼬점 아니에요? 꼬점. 꼬점이 뭐예요? 아니 자점 꼬점. 우리가 또 뭐 팬티 벗어봐야 됩니까? 또 검사 들어가야 돼요? 네, 실신. 검사 직접 하자고 하시. 근데 뭐 있긴 한데 그 야사에 뭐가 있어? 뭐가 아 있긴 뭐, 있어요 그런 야사가. 점 관련된 그러니까 거 뭐가 있긴 해요. 그 전라도 남 그 지금 그 한 고을 출신인데. 그 고을에 이런 야사가 있대요. 진해가 있는데 네. 천년복은 진해가 발 많은 거. 발 많은 거. 매년 천년을 이렇게 공양 그 뇌물이 아니라 뭐죠? 희생양. 그렇죠. 공양이지. 아 이거 그 바쳐야지. 그 이제 그 뭐 농사도 잘 되고 천재지변도 없고. 해야지 않는다. 이거 있는데 새로 부임한 사또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칼을 뽑고 가가지고 내가 저 진해 천년복은 진해를 죽이겠다. 해서 칼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죽였대요. 야 진해 파! 네가 진해 난 이기네. 진해. 아, 좋다. 근데 진해가 죽으면서 그 피가 사또 이마에 탁 쳤대요. 근데 이걸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네. 어, 어떡해.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애가 태어나는데. 근데 애가 태어나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사또 이마에 있던 그 점도 점점 없어지더니 애가 태어났는데 그 사라진 점이 여기에 생긴 거야. 그래서 자점이라고 스스로 점을 찍었다 해서 자점 김자점. 아니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네. 또 사또는 근데 그것도 야사니까 야사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니 정사에 무슨 진해가 등장을 해요. 아니겠죠. 뭐 진해 참 그렇다. 전설의 고향에서나 보던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뭐 인조의 반정 그 오늘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이괄 우리 이괄은 한 적이 이괄 없어요. 이괄이 멋있는 이괄.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괄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매력은 저는 매력적. 그냥 저는 스타일? 개인적으로 뭐 내 스타일 멋지잖아. 씨, 이래되면, 야, 이래되면 치러 가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자꾸 오라 그러니까, 오늘 자기 목 날라가니까 군사 다 끌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를 점령을 해버려요. 난 피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리고 인조가 도망가. 공주까지 도망을 가요. 공주 멀매 뭡니까? 네. 지금 차 타고도 공주 2시간 반 걸리는데 그까지 도망간 거야. 아니 이번에 멋있는 게 봐봐요. 인조 반정할 때 지금 다 군산 준비돼서 홍제문 저기 홍제역에. 근데 총사령관이 안 나타나. 솔직히 총사령관이 안 나타나면 밑에 병사들은 야, 이거 엿된 거 아니냐. 집이빨 돌아가자. 이런데 갑자기 뒤에서 야! 다 비켜! 김유호 나발이가 나 따라와! 그걸 해서 성공한 거야. 남자다해. 그 시간 맞춰서 갔기 때문에 반정이 성공한 거고요. 네. 또 이제 이괄의 난이 나중에는 실패가 되면서 그 동북 지역에, 아니 저기 평안도의 지역에 있던 군사들 끌고 내려앉는 거잖아요. 북쪽 군사들. 그 군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금나라, 여진족이 쳐들어오기 되게 좋았던 여건이 되게 됐다. 네. 그래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리 박고 이 캐슬 남한산성에 빨리 갇혔고 못 태어난 것도 이괄의 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어우, 두 분께서 아주 뭐 이제 흥미로운 주제였나 봐. 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었고. 아니 항상 사실... 흥미로워요. 아니 근데 그 전 왜 그랬던 거죠? 항상 흥미로워요. 이게 그 우리가 유쾌한 역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는 막 정상으로 배우진 않거든요. 이런 역사를 다 하진 않잖아. 확실히 남자들이 이런 거 재밌나 봐. 근데 오늘 정말 나오니까. 감동했어. 대동법이 쌀이란 걸 발견하죠. 나 진짜. 보리랑 가고. 어떻게 나 다음에도 꼭 물어봐 주세요. 나 이제 기장이라고 안 한 게 나이지. 얼마나. 아, 기장은 미역이라고 아까 하셨죠? 기장이랑 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밀 조, 기장. 기장은 기장은 도시 지역 부장. 지역 기장이고. 예. 끝끝내 제가 이러네요. 아무튼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